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지옥에서 무자비하게 낙태를 당한 수많은 죽은 아기들의 간을 보고 온 메리 캐서린 백스터의 지옥 간증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뱀 옆에 있던 문 1과 문 2를 통과한 후 문 3으로 들어갔다. 순간 매우 심한 악취가 났고 나는 비통하며 울기 시작했다.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 그분이 그곳을 비추시자 수많은 작은 간들이 보였다.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로 죽은 아이들의 간이었다. 피가 흥건한 탁자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것이 낙태의 시술자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나는 시간표 같은 것을 보았는데 허공에서 연도와 날짜가 온을 그리며 번쩍이고 있었다. 날짜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 거꾸로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신생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이건 너무 끔찍해요. 하고 내가 말하자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그렇다. 너무 끔찍한 일이다. 사탄이 많은 아기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것은 사탄의 전리품들이다. 사탄도 하나님을 흉내내고자 기록을 남긴단다. 사탄은 여기 있는 수많은 상자들과 작은 간들을 자신이 한 일의 기념물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아기들은 이 지옥에 없다. 자세히 보아라. 아기들 몸 안에는 수증기나 연기처럼 보이는 것이 없다. 그러고 보니 상자와 간 속에 있는 작은 해골에는 영혼이 없었다. 예수님이 강조하셨다. 나는 지옥에 아기들이 없다는 것을 세상이 알았으면 한다. 아기들도 지옥에 있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보고 기록한 것은 거짓이다. 사실이 아니다. 그 방은 수많은 아기들의 시체로 가득한 환영 같았다. 관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작은 관들이 사탄의 전리품들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인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다. 이곳은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아기들과 신생아들에게 사탄이 저지른 일을 보여주는 환영의 방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문 삶 내부에 있던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런 짓을 사탄이 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이 깨닫기를 바란다. 그것이 이 방을 내게 보여주는 이유이다.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세상에 공개하여 사탄의 미혹하는 권세에 대해 경고하려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고 신뢰해라. 나는 너희에게 소망을 회복시키기 원한다. 이런 악한 일들을 저지르다가 마침내 지옥에 떨어진 모든 이들이 지금도 불 가운데서 비명을 지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낙태하고도 회개하지 않았고 그 중에는 오늘 밤 이 지옥에서 불타고 있는 이들도 있다. 부디 이 땅이여 깨어라. 깨어나라. 나는 셀 수 없이 많은 간들이 놓여있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세상에 주시는 계시이다. 임신하는 순간부터 아기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을 갖게 된다. 살아있는 영혼이 된다. 그러므로 너희가 고의로 또는 의지적으로 아기를 낙태하면 그것은 큰 죄, 곧 살인죄에 해당한다. 너희는 이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낙태로 죽은 아기들의 피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기의 엄마의 생사가 달린 문제라면 그것은 그녀가 선택할 문제이다. 하지만 마귀는 아기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나 아기에게 낳은 인생을 줄 수 없어서 또는 아기가 자기들의 인생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이유를 대며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를 지우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속인다. 사람들은 마귀에게 지금도 그렇게 속고 있다. 그렇게 죽은 아기들은 모두 천국에 있다. 하나님의 아기들을 온전하게 해주셔서 그들은 지금 온전한 모습으로 있다.
아기가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사람들은 그들을 처참하게 죽이고 있다. 유혹과 망상에는 강력한 힘이 있다. 생각해 보아라. 열심히 일하며 혼자 사는 한 여자가 있다. 그녀는 한 남자와 사랑에 빠져 그들이 사랑이라고 부르는 관계를 맺고 결국 임신했다. 하지만 남자도 여자도 아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가서 아기를 쥐어버렸다. 이 일들이 온 세상에 벌어지고 있다. 나는 여자아이들이 내 말을 귀담아 들었으면 한다. 낙태하지 마라. 내가 너와 내 아기를 위하여 길을 열어주겠다. 주님의 영이 세상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라. 듣고 깨어라. 만일 낙태한 적 있으면 회개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네게 나와 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구하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주님의 말씀이었다. 우리는 낙태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젊은 여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이것이 다름 아닌 당신이 처한 상황이라면 예수님은 당신에게 소망을 주고 싶어 하신다. 그분은 당신이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당신의 아기가 다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하나님은 거룩하고 순결하시다. 당신을 사랑하시는 그분이 당신을 위해 길을 내실 것이다. 당신이 낙태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분은 은혜와 자비가 충만한 하나님이시다. 회개하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메리 캐서린 베스터의 지옥 간증이었습니다. 진짜 살길이었습니다.